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의 이제 유상증자 청약 결과 이제 공시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이 청약률이 이제 102.87%였습니다. 자,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관련되는 부분은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 이제 넘어서 유상증자 관련되는 청약 결과 자율 공시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좀 궁금하던 차였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청약 결과 자율 공시입니다. 자, 증권의 종류는 이제 보통 주식수고요. 이 보통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선주 대비해서 이제 커먼스탁이라고 해서 보통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발행하는 방식은 유상증자에는 이제 돈을 내고 기업 입장에서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크게 보면 3자 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주주 우선 공모였어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먼저 권리를 주고, 그래서 이 워런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거래를 할수 있고,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상증에 참여를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권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일반 공모 형태로 이제 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 대상자는 이제 구주주였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해서 6월 17일까지 이제 뭐 청약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약 결과, 이제 청약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 이제 배정할 수 있는, 이제 발행 예정 이제 주식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주주 입장에서 이 청약하겠다라고 이제 신청한 요거였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1132만 1097주 여기를 이제 예정 주식수 요걸로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요 곱하기 이제 100 하면 그게 이제 청약률 이제 102.87. 그래서 이제 예정 주식수보다 한 2.87%, 약한 3%가 이제 더 들어왔다 이 말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약 주식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1132만 1097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수주, 실권주 처리 방법. 자, 구주주 청약 이후에 단수주 이제 13882주는 정권 인수 업무 및 규정에 따라서 이제 주관사가 이제 자기 계산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관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권주 미발생 단수주의 이제 주관사 인수로 일반 공모는 이제 실권주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사가 인수하고, 그 주관사가 저렇게 인수하면 뭐좀 수수료가 나가겠죠. 예.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 그다음에 좀더 이제 살펴보면, 자, 3월 21일에 이제 이사의 결의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구주주 청약이 6월 17일 다음과 같이 완료가 되었다. 청약 기간은 이제 14일부터 17일까지였고요. 모집 주식수는 5125주. 그다음에 구주주 이제 청약 주식수는 이제 980만 5366주.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청약 주수는, 이 초과 청약 배정 비율이 이제 한 주당 0.79 정도로 할수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150만 정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약 합계는 말씀드린 대로 102.87%고, 이 단수 주식수는 초과 청약 배정에 따라서 이 발생한 이제 단수주는 이제 13882주. 그래서 이제 실권주는 없었기 때문에, 단수주는, 이제 공동대표 주관사 인수로 일반 공모 청약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약할 때 이제
그 환불 및 추급 납입금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6월 24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주권은 이제 7월 8일 나오죠. 그러니까 7월 2일이 이제 부대의 미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에 수급 이슈로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흐름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뭐좀 살펴보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9,120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그 관련되는 유증 관련되는 청약 결과가 나오면서 뭐 크게 이렇게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예, 그 이슈로 뭐 주가가 막 움직이진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021년도 이제 고가를 이번에 이제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갭다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거 들어올리는 양봉을 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한 21,000원대 그 다음에 이제 뭐 17,000원대 그 다음에 뭐 13,000원대 요런 어떤 구간들이 이제 상승 흐름에서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인데 여기서는 거의 뭐 지지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7,000원권에서는 플랫형으로 지지 흐름은 보였습니다만 반등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3,000원 구간에서는 그냥 이제 뭐그 CR 레터가 나오면서 그냥 떨어져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월봉 고가가 이제 한 24,000원권이니까 예 요번에 한 7,000원대까지 이제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13,000원 뭐 17,000원 뭐 2만 원대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 가격에 있으면서 거의 뭐그 바닥 가격은 요 밑에 있습니다만 그 윗단에 이제 가격권 7, 8천원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이제 반등세를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거래를 줄여서 지금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거래가 늘면서 예, FDA 미팅과 이후에 이제 리서브미션 그다음에 뭐 클래스 1, 2로 정해져서 다시 이제 재심사 기대감을 반영하는 구간까지 이제 플랫형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이제 모색하느냐 결국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한가가 나왔던 이 부분의 어떤 갭들을 메꾸는 시도를 한번 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이제 도전들을 이제 뭐 계속 하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가격대가 이제 10,000원대죠. 그래서 10,000원대와 이 14,000원 구간의 이제 이 흐름들을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반영하는 이제 구간에 이제 향후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1 이평선에서 크게 밀리진 않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여전히 좀 작기 때문에 큰 흐름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세게 이제 상승할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테라피틱스가 저점 대비하면 한 6배 가까이 올렸고, 그 다음에 빠질 때도 이제 가장 세게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고가로 치면 이제 뭐 5,000원대면 예, 80% 이제 낙폭과대 가격에 뭐 들어가는 어떤 구간까지 이제 빠졌다가, 여기에서는 또한80% 가까이 이제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한 9,000원 정도 부분이면 2,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20% 이상 지금 또 이제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아직 이제 추세의 이탈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거래가 늘면서 이제 파동을 낼 준비를 언제쯤 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그 바닥 가격으로 재차 일단 내려온 상태에서 예, 거래량 여기도 줄인 상태에서 요 파라볼릭의 이제 추세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21일 평선에서 살짝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4,500원대면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바이오스텝이라든지 파나진 같은 데 그냥 플랫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LB나 뭐 제약이나 테라피틱스 중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뭐 생명과 글로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노베이션, 뭐 바이오스텝, 파나진도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은 결국 이제 2주 안쪽에 남아있는 미팅의 이제 흐름들이 시장 좀 우호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볼수 있는 어떤 이제 미팅의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은 이제는 그 기대감을 이제 좀 기대하면서 근데 크게 반영하고 있진 않죠. 플래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어떤 이제 기조의 어떤 차트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HLB 기준으로는 65,000원대 위 올라오면 좀더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